잘 컸다, 잘 컸다. 얘들아, 잘 컸다. 아주 그냥. 잘 지냈나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잎을 딸 때가 됐네요. 벌써 이렇게 한 우리 강원도는 10 여기서부터는 한 15cm 정도는 컸다. 그러면은 이렇게 마른 건 걸러주고 다음 잎을 요 정도 잘라요. 이렇게 톡톡 여린 부분만 따서 말리면 차로 그냥 덧글 자신 없으면 그냥 따서 말리기만 해도 맛있는 차가 됩니다. 비타민 충분할 정도로 나오고요. 비타민이 뭐 C만 나오는 게 아니라 A, B, C, E, K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생각하고 나무를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겠다. 이렇게 잘라줍니다. 그러면 얘는 또 나와요. 요 사이사이에서 잘라준 부분 사이사이에서 또 잎이 나옵니다. 네, 이렇게 이렇게 매일 잘라서 말리세요. 매일 나올 때 새잎이 나올 때 이렇게 매일 잘라서 수확하시면 됩니다. 지금 진짜 많이 잎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, 잎 수확하기 딱 좋은 때니까 이파리 많이 수확하시고 맛있는 차 마셔보세요. 비타민 차.